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앵커님은 요즘에 뭐 검색하거나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챗GPT 좀 쓰세요? 좀 썼다가 요즘에는 네. 조금 뜸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제품이 좀 계속 보니까 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네. 나오면 좀 한 번씩 더 해보고 그렇습니다. 홍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가끔씩 챗GPT를 쓰기는 하는데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챗GPT 지금. 예. 네. 이렇게 AI가 실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온 것은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오픈 AI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지난해 11월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고요. 번역과 대화, 코딩까지 이제 문서 작성까지 가능해서 한 단계 진화한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챗GPT가 미국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를 했고 와튼 MBA 기말 시험 학점도 따내서 주목을 받았고요. 챗GPT 같은 경우는 학습한 방대한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거의 완벽한 문법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초거대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을 하고 해답을 추론하는 AI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해답을 찾는데 이제 좀 불과하거든요. 네. 하지만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는 대답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챗GPT는 초거대 AI의 상업적 성공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요. 챗GPT로 인해서 초거대 AI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판단해서 답을 내놓는 네. 이 초거대 AI 여기에 맞는 기술이나 장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초거대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과 이제 조 단위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초고성능 컴퓨터를 이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초거대 AI의 데이터 학습에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연산량과 이제 고속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네. 또 매개변수라고 불리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그 뇌 학습과 기억, 연산을 담당하는 인간 뇌의 시냅스와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냅스는 우리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로 그 시냅스가 많을수록 더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하죠. 그렇겠죠. 이와 같이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높은 성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기존 반도체 성능과 연산 방식을 뛰어넘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활용 시대가 본격화했잖아요.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AI 반도체에 이제 반도체 및 인공지능 업계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네. 이 AI용 반도체인데 네,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AI용 반도체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AI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학습과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높은 성능과 높은 효율로 네. 실행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AI 반도체는 기존 컴퓨터 CPU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가 됐습니다. 네. 네, 기존 반도체는 주어진 문제를 이제 프로그램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병렬 처리하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기술은 예전부터 사용되던 그 연산용 반도체 기술을 인공지능에 맞게 최적화하는 형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를 갖는 형태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그냥 정리를 해보면 네. 이 AI 반도체가 그러니까 진화하는 게 네. 일단 중요하다. 뭐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1세대 AI 반도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CPU, GPU 등을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범용성과 낮은 가격, 이제 검증된 기술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FPGA라는 게 있고 ASIC 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FPGA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프로그램만으로 설계를 변형을 해가지고 네. 이제 구현하는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어의 구조를 이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유연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또 구현할 수가 있고
있고요. 또 다른 2세대 반도체인 ASIC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자율주행 등 특정 용도를 위해 제작되는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 ASIC 중에 대표적으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특화됐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작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3세대 반도체에는 뉴로모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로모픽. 네, 뉴로모픽. 그 전통적인 반도체 구조를 벗어나서 인간의 뇌를 모방을 했고요. 네. 연산 데이터 저장 통신 기술을 이제 한 번에 융합을 해서 네. AI 반도체 중 가장 높은 연산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AI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초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GPU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으나 향후 AI 반도체의 중심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3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같은 경우는 저전력과 고속 데이터 처리로 이제 학습과 추론 데이터 센터 등 전 영역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기술의 성숙도가 좀 못 미쳐서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발전 속도 너무 빨라요. 그렇죠. 사실은 ASIC이라고 읽나요? ASIC이라고 네. 읽는데 이거도 사실은 좀만 지나면 구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처음에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놀랐는데 지금 ChatGPT가 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네. 4, 5까지 네. 있던가요? 네. 4까지 나왔던 네. 거예요.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AI 반도체 종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네. 다양해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기존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다 뭐 예. 테슬라, 애플 등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구글과 아마존 등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았던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제 자신의 응용 분야에 특화한 AI 반도체를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널리 퍼지면서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중 30%가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어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설계 능력을 가진 전 세계 많은 스타트업들도 AI 반도체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 그 1세대 반도체 AI 반도체를 보면 지금 그 GPU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가 95%의 점유율이고요. 그렇죠. 뭐 예.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전통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AMD가 약간 추격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은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의 네. 움직임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GPU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아직은 좀 당연히 좀 약하죠. 예, 약한 예. 모습이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1세대 이후에 차세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2세대 AI 반도체인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56%를 점유하던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1세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상당히 이제 AMD가 치고 올라오는 구조고요. 이제 알테라를 인수한 인텔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 SK텔레콤이 FPGA AI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SK텔레콤은 GPU 대비 1.5배 빠른 연산 속도와 이제 80%에 불과한 전력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사피온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이고요. 예. 또 다른 그 2세대 반도체 ASIC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연산에 맞게 설계한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중심으로 구글과 테슬라, 아마존, ARM, 인텔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비전 2030의 일환으로 NPU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대 반도체 뉴로모픽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인텔과 IBM, 퀄컴이 초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인텔을 보면 검색과 연산 처리 능력이 기존 CPU보다 1000배, 네. 전송 속도는 100배 이상 빠른 그 로이 반도체라는 걸 선보였는데요. 예. 또 1세대 칩보다 더 나아가서 50% 네. 면적의 연산 능력이 10배 향상된 로이 2도 또 내놨습니다. 예. 이제 가장 앞선 행보를 인텔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뉴로모픽 분야 특허 신청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이제 국내에서도 차세대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이 2가 나왔지만은 네. 말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도 로이 3보다 네. 그 이상의 또 반도체가 또 네, 개발되고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참 정신이 없네요. 정말 경쟁이 너무 너무 치열해 네, 보이는데 그렇죠. 인공지능 도입이 그래서 실생활이나 각종 산업 분야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네. 이 경쟁도 치열해질 그렇죠. 것이고 네, 네.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 시장 전체 파이가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초거대 AI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도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이제 챗GPT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챗GPT를 이제 탑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네. 구글은 워크페이스 생산성 제품 제품군의 AI를 통합을 했습니다. 또 바이두는 AI인 어니봇을 공개를 했고요. 네이버는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또 한국형 AI 체포 서비스인 다다음도 출시를 했고요. 예. 이렇게 뭐 AI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계속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도 이제 필수적입니다. 예.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성능 고대형 메모리인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에서도 고성능 반도체가 또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위탁형 메모리 생산 기업 파운드리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AI 보기에 따른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확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네. 수혜가 그렇죠. 있는 AI 네. 혁명이 일어나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경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